자, 유병자보험 과거 병역도 보상하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유병자 보험이란 게 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이 보험이라는 건요, 사실 아무나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금융 상품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 검사를 하듯이요, 보험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MC님 혹시 이 보험이 스스로 필요하다 그 느끼는 순간은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장 좀 필요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 증권을 열어보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내가 아플 때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입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렇듯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병원에 이제 신세를 지은 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승인이 잘 안 나듯이 보험도 건강 등급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요, 가입 승인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준 보험이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정확한 또 표현이요, 바로 간편가입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간단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건강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리는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레포츠를 포함해서 10문항이 넘는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데요. 간편보험은 이러한 질문을 간편하게 좀 압축을 해서 세 가지 이내 혹은 두 가지 혹은 심지어 한 가지까지 질문이 있는데 그 외의 질문들은 생략한다는 특별 승인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 같은 경우가 10가지가 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답해야 된다면 간편 또 보험 같은 경우는 3가지 이하 사항에 대해서 묻고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간편 보험 내에서도 좀 종류가 나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간편 보험은 모두 다 같은 보험은 또 아닙니다. 이 보험 역시 내 병력에 맞게 맞춤 설계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보험입니다. 간편보험은요,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의 개수에 따라 간편 혹은 초간편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3Q, 2Q, 1Q. 다시 말해서 세 가지를 묻느냐, 두 가지를 묻느냐, 한 가지를 묻느냐, 그거를 가지고 보험 가입을 이제 결정을 짓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한 가지 그 질문 외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을 허락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럼 3Q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3Q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3, 2, 5라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3, 2, 5에 해당하는 질문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3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혹은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행위는요, 입원 필요 소견을 들었는지 아니면 수술 필요 소견을 들었는지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을 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의사에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요. 3개월 이전의 것만 묻는 질문인 걸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풀이하면요,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해당 기간에 벗어나는 병원력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과잉고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의 간편보험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3개월 이내 의사소견이 있는지, 2. 2년 이내 입원과 수술,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암이 5년 이내에 진단 여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게 간편보험이 되겠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죠. 과도하게 내가 병력이 또 있다라는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보험이 325 외에 좀 다른 종류들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네. 3Q를 이어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325 말고 또 뭐가 있냐면 335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보험이냐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과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는지는 325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입원 혹은 수술을 하였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을 하였는지를 묻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6대 질병은요. 암,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 판막증, 간경화, 그리고 뇌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3년까지 늘린 거예요. 1년을 늘려서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325보다는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333 보험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그리고 또 3년 이내에 것을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더 저렴하게, 더 좋은 담보로 구성하려는 보험회사의 이런 노력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마다 각자가 가지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보험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예전보다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던 많은 분들도 보험 가입 그리고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개만 물어보면 간편 보험을 좀 들을 수 있다고요. 한 개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 도대체 어떤 보험이 됩니까? 네네. 우선 3Q, 2Q, 1Q가 있었으니까 1Q 이전에 먼저 제가 2Q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Q 보험은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1년 이내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한 적이 있는지 딱 이것만 묻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보험이 나왔을 때는 사실 믿기 좀 힘들었어요. 정말 이 두 가지만 묻는다고? 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정말 보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32, 33, 그리고 305가 있습니다. 32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역시 동일하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는 거라서 이제 3일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하도록 입원 수술을 보는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려놓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33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제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역시 같은 조건이고요. 3년 이내에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면요. 3년은 입원 수술이 들어가는 거에 더해서 중대 질환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 질환은 뭐가 있냐면 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간경화, 마지막으로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내용이 길어서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3대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암뇌심 3대 질환에 간경화와 만성신장질환이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 거겠죠. 그리고 305는 세 가지 질문 같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을 보는 이 0년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0년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이제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그리고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만 아니면 보험 가입이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EQ는 물론 이제 325 간편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도 325처럼 많이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체크 사항에서 가입이 힘들어서 보험 가입을 포기했던 분들에게는요, 너무나 기분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333325 다 있고요. 심지어 두 가지 사항만 물어보고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워서 보험 가입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좋았던 이야기가 아닐까,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앞서도 여쭤봤지만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 보험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보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참 양파처럼 까도 까도 뭔가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예. 1큐, 다시 말하면 또 1큐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만 볼까요? 뭐 3개월, 1년, 2년, 3년? 과연 어떤 걸 볼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바로 5년 안에 질병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5년 안에 어떠한 질병을 보는 건지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당연히 중증 질환을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역시나 바로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에 대한 질환을 묻는 건데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에 대한 진단 사실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는 보험이고요. 3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러한 조건이 없이 바로 인수 기준 없이 5년 이내에 3대 질환만 물어보고 가입을 가능하게 해준 그러한 보험입니다. 5년 이내에 3대 질병만 보겠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보다 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MC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혹시 약 1년 이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뇌경색이면 이게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면 네네. 유병자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뇌질환에 관련해서는 보험에서도 엄청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역시 1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군요. 네네네. 어떻게 가입하냐면 아까 말한 5년 이내에 3대 질환만 본다는 보험도 있는데 또 어떤 회사는 5년 이내에 암 진단 사실만 보는 보험회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증 질환 관련해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고 보험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었다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자 간편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병자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 나중에 손해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보험사 회사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이 저도 참 의문이었는데 이 간편보험이 사실 들어온 건 2014년경에 325 간편보험을 시작으로 유병자 이제 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유병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앓고 있던 기왕력이 재발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경제 가계 경제 위험 때문에 추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굉장히 비싼 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리스크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또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간편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게 약관상의 모호함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 과거 병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이걸 과거 병력을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던 건데요. 심지어 일부만 지급받으신 분들 혹은 아예 못 받으신 분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보험에서는 이러한 홍보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린 약관상 기왕력도 보상을 한다 홍보를 시작한 것인데 이게 어떤 거에 근거가 됐었냐면은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해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병자 보험이 이제 말이 많은데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건 좀 부당하니까 이제 모두 지급하라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보험금 지급 시 분쟁의 소지는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과거 보험 가입 이전에 질병 발생 경우까지도 뭐 일단 보험금 지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나요? 네. 우선 간편보험은 간단한 세 가지 이내에 이제 질문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간편한 보험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만약 하나라도 어겼을 시에는 보험이 강제 해지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보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